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반대편 머리띠 산업 건물 앞에 계시는 청중 여러분, 제 말씀 들립니까? 네. 저도 올해 1월까지 잠원동에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저씨 잠깐만. 제가 살던 서초구에 오느라고 점심은 자동차 안에서 바나나 두 개하고 샌드위치 한쪽으로 때우고 왔습니다. 제 생전에 바나나를 이렇게 한 끼니에 많이 먹은 것은 처음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민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것 가운데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이정근, 박경리 후보도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는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 뾰족한 소득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겠다, 완화의 여지가 있다 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사력 있게 현실화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직접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닥친 대재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희생을 치렀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크나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고통 우리는 빨리 끝내야 하고 저는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두 개의 전쟁, 한편으로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퇴치하는 전쟁,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벗어나는 그러한 전쟁, 이 두 개의 전쟁 모두를 우리는 이겨야 하고 또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자신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불행이지만,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국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병은 진찰과 치료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인류에게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세계 126개 나라가 도입하게 만들었고, 드라이브스루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베껴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바로 엊그저께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하면서 한국은 코로나19에서 모범이 되었다, 나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이번에 대한민국은 모범 국가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처에서 대한민국은 교과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방역과 진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에 기여하게 됐다. 이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찰에서뿐만이 아니라 치료에서도 세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저께 국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피에서 뽑은 혈장으로 치료제를 만들어서 치료에 성공을 했습니다. 벌써 두 분이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국내의 제약회사들은 코로나19 치료제를 앞다투어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통된 것은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해서 치료제를 만들자 하는 혈장 치료제 개발, 이것이 공통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미 완성된 치료제가 아닌 단계에서 혈장 치료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놀라운 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김빈내리 교수님은 이 두 분처럼 빛나는 여성 교수이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벨상을 가장 먼저 받으실 것 같은 분으로 꼽히는 분이 김빈내리 교수님인데, 그 김빈내리 교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해독했다. 이것은 세계 최초다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전자를 해독했다는 건 무엇이냐? 이 두 분의 전문가 앞에서 무식한 사람이 말하다가 들키면 큰일 나지만, 그러나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맛도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 놈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놈은 뭘 먹고 살고, 어디를 때리면 요놈이 죽고, 그것을 대충 읽어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전자가 해독됐다는 뜻은 치료제 개발에도 한 발 성큼 다가갔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찰을 뛰어넘어서, 진찰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치료에서도 대한민국이 인류에 공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흥에 있는 제약회사를 다녀왔어요. 그 사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중에 맛보기로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약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첫 번째, 올해 하반기 이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치료될 것 같다. 둘째, 그 치료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는 회사가 대한민국 회사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코로나19의 방역, 진찰, 치료 모든 것에서 세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자랑스러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 사람당 4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서초 구민들이 역시 매너가 있으세요. 살짝 모르는 척 하셔야 제가 더욱더 빛난다는 걸 아시잖아요.
다른 데 가면 다 알아가지고 제가 빛이 안 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4만 원입니다. 그 내역이 이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한 분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은 1천만 원입니다. 그 1천만 원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단지 본인 부담이 있어요. 본인 부담이 얼마냐? 한 사람당 14만 원인데 14만 원 이것도 의료보험으로 국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공짜냐? 그건 아니고 이번 기간 중에 본인이 쓰는 소모용품 비용 이것이 대충 4만 원 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부터 할아버지 세대는 피를 흘리고 아버지 세대는 땀을 흘려서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어주신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 세대의 국민 여러분이 복지를 채우고 의료보험을 내시라고 해서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계 어느 나라인가 다른 나라보다 하루라도 먼저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감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느냐? 평소처럼 해도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가 삼류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 방역, 진찰, 치료에서 인류에게 기여하는 적어도 그 분야에 관한한 모범국가라면 다른 분야에서도 모범국가가 돼야 하고 또 코로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인류국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입니다. 정치입니다. 저분은 잘 아시는데 매너가 조금 바로 알아맞혔어요. 네. 정치입니다. 국회가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작년에 총리로 일하면서 그때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깊은 고통에 신음하고 계시기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는 계속 싸웠습니다. 제가 5번, 6번 통절한 심정으로 추경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국민이 고통에 허덕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소연을 냈습니다. 결국 100일 만에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한 결과를 보니까 원래 정부가 냈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일주일이어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정도 수정하려고 무엇 때문에 100일씩이나 싸우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 국민적 고통 앞에서 또 싸울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고 서로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가적인 위기는 구하고 국민의 고통도 덜어드린 다음에 그때 싸워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장근! 그래서 서초구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국난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 국민 대다수가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이 시기의 선거라면 싸울 준비부터 갖추는 그런 정치인 뽑지 말고 일할 준비와 역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정치인 예를 들면 이정근, 박경희 같은 이런 사람을 뽑아서 보내주십사 이 표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얼싸!
이장근! 이장근! 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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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국가가 편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급할 때는 일부터 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싸워도 충분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부터 싸우자고 마구 덤벼요? 국민은 지금 생계가 급해서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싸움부터 하자고 덤비는 그런 정치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아니면 그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로에서 유세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낙연을 지지하시는 여러분, 다른 후보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후보 지지하시는 여러분, 저 이낙연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낙연! 저 자신도 이낙연! 상대방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운 마음이 혹시 마음에서 싹 트더라도 입 꼭 다물고 참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흡더라도 무릎 맞대고 앉아서, 아무리 견해가 다르더라도 이마 맞대고 앉아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정근 후보, 오랜 기간 서초구민 여러분과 애환을 함께했고, 서초구민 여러분이 안고 계시는 고민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듣고 해결을 하고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박경미 후보, 국회에서 매우 드물게 수학자로서 이공계의 눈으로 정치를 보는, 이공계의 눈으로 국가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는 그런 드문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 국회에서 보내주시면, 국회로 보내주시면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초구 주민 여러분께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서초 강남 송파를 강남 3구라고 부릅니다. 강남 3구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우 특별한 지역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앞서가는 국민들이십니다. 앞서가는 국민으로서 이번에 감동의 선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한 발짝 더 성장시키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강남 3구 주민 여러분, 서초구민 여러분, 이번에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감동의 선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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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초일꾼 이정근, 서초비타민 박경미, 선대위원장 이낙연, 감사합니다. 기후 돌아서.